야고보서 2장 10절, 11절도 볼까요? 누구든지 온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오늘 웨스트민스터 대열이 문답 152문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반역하는 모든 것이 죄임을 선언하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151문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죄라는 것이 대단히 다양한 특질을 지니고 있고,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고, 또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심한 가증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다. 모든 죄는 다 본질적으로 영원한 것이며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권위에 대한 거절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여기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152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야고보서 2장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다 괜찮은데 하나 부족해요. 그래도 그 하나 때문에 온율법을 범한 자가 돼요. 그도 형벌과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어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를 괴롭히고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본문을 보면서 아, 그럼 어쩌라고요? 이러면서 반항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성경의 기록 목적을 오해하셔서 그런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우리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데 있어요. 우리를 직시하도록, 우리 모습을 직시하도록 정확히 보여줘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 직시함은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난처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베베 꼬인 심정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의 형편이 이러하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구주여, 당신께 갑니다. 잠깐 그 마태복음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수님은요, 내게로 오라 그러셔요. 그러니까 151문과 152문에서 옳습니다. 이것을 배운 이들. 그렇게 반응하는 이들한테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께 가는 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뚜벅뚜벅 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가는 것은요, 그 목적이 다 있죠. 연인은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가고요. 학생은 수업을 듣기 위해서 가고요. 환자는 치료를 받기 위해 의사에게 가는 거죠. 우리는 왜 구세주께 갑니까? 왜 예수님께 갑니까?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심령이 평안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배운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간과하기 때문에 우리 평안을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건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예수께 간다는 것은요,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 간다는 것은요, 오늘도 실천하면서 주님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 그분의 제자잖아요. 제자는 선생의 지도를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 논문 쓰는 학생이 교수 지도 없이 자기 멋대로 글을 쓸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 빠꾸예요. 다시. 아니면 지도 교수가 바뀔 수도 있어요. 기술을 배우는 학생이 제자가 어떻게 선생님의 지도 없이 자기 멋대로 할수 있어요? 그럼 왜그 문화에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은요,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배워야 돼요. 우리가 배우는 것을 상당히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배우는 것은 대학 가기 전까지 하는 것이고, 삶에 대한 기술을 배우면 더 이상 배우면 끝이지. 이것은 우리 한국 문화에도 영향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성인 한 명이 1년 동안 책한 권을 못 읽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게 무슨 디지털 시대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그때도 여러
여러 분석들이 나왔죠. 뭐 TV 때문이다, 뭐 신문 때문이다, 오락 때문이다. 근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냥 소셜미디어에 있는 텍스트를 읽는 게 그럼 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대오리문답을 배우고 또 본문 말씀을 보고 이런 것들이요, 우리에게 중차대하게 우주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으려면은요, 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지. 이걸로 끝내서는 안 돼요. 성경을 제대로 배워서, 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피신해야 되고, 어떻게 예수 안에서 평안을 얻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지니고, 나의 신분이 어떠하며, 나는 어떻게 지킴받고 있으며, 나의 여전히 갈등 상황 속에서도 나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이거를요, 스스로 되뇌는 게 아니라 계속 배워야 돼요. 배운다는 것은 교회에서 배운다는 것이고,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사와 교사로부터 배운다는 것이고, 또 보편교회 교사들로부터 배운다는 것도 있고요. 성도들과 함께 배운다는 것도 있고요. 혼자서 하는 건 안 돼요. 혼자서는 안 돼요, 여러분. 경험적으로나 또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봤을 때, 신자는요, 반드시 다른 형제 자매와의 교류를 통해서 배워요. 이건 이제 교회에서 배운다는 걸 말하죠. 혼자서 도교청청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신자는 없어요. 좀 옆으로 샜지만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봅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 대단히 자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세요. 너 애굽에서 종로를 탔는데 내가 너를 빼내 주었다. 그리고 너를 인도해 주었다. 이걸 분명히 얘기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곳에서 구원하셨고, 마귀의 종되었던 그 형편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면 그분께 대항하는 것이요, 그분의 권위를 거절하는 것이요, 가장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됩니다. 하박국 1장 13절 보세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정결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과 폐역을 견디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악과 폐역은 반드시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근데 죄인이 그것을 저질렀으므로 함께 처벌을 받는 것이죠. 가장 작은 죄라도 그래요. 여기서 악과 폐역은 가장 작은 것도 포함돼요. 사회적으로는 분명히 죄의 차등이 있어서 형량에 또 형벌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모든 죄는 크고 작건 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니 죄의 삭은 사망이다. 레위기 10장 3절 봐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조차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주님은 그러한 죄인들 앞에 자신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셔서 의인은 선대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세요. 근데 누가, 그 어느 누가 자기의 공로와 노력으로 칭찬을 얻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것 자체는 문제가 없죠. 문제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우리의 곤고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 가야 할 이유는, 예전에는 아담 안에서 형벌과 저주를 받기에만 합당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모두 지킨 자로 주께서 여겨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또 상으로 얻게 된다는 이 복된 전환이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담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심판과 저주의 선고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복과 자비의 축복 속에 있습니까? 레위기 11장 44, 45절 봅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래서 여러 이제 행동 규범을 주셨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의 그 거룩의 투쟁이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의로운 싸움은 아니었죠. 감정이 상했고, 거기에 대해서 형제가 하나 되지 못했으니까. 주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삼위 하나님이 불화가 없으시니 우리도 화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툭툭 털고 다시 거룩의 여정을 가야 돼요. 또 연습하고 애쓰고 배우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계명의 위반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봅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법을 지으신 이에게 반역하는 것이니 불법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자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볼까요? 모든 죄는 불법이니까, 이 모든이란 말의 방점이 있어요. 모든 죄는 다 심판을 받기에 합당하고,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은 당연히 사망인데, 내가 크고 작은 죄를 매일 짓거든요. 불쑥불쑥 올라오는 욕구들이 있고, 나도 모르게 입술로 범죄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가볍게 넘어가지 마세요. 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으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는데, 나의 이러한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내가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중상하고, 돈 좋아하고, 세상의 연락을 좋아하고,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신 거구나. 나의 죄 때문에. 이런 결론에 이르러야 돼요. 로마서 7장 12절 봐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문제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 문제가 없어요. 주님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인 성도의 삶, 십계명의 삶,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은 문제가 없다고요. 그 요구는 문제가 없어요. 단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고 하고자 하지 않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제 의지를 틀어서 주님께만 온전히 고정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묶어주셔서 범죄하지 말게 하소서. 의를 행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많이 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리하게 하소서. 이거 재조정하는 시간 아닙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기에 합당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봅시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헛된 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자는 이 무감각해지는 것만큼 나쁜 게 없는데요. 가장 작은 죄를 졌다 해도 거기에 대해 아파하고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성화의 증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잘 정리했죠. 누구든지 모든 일을 항상 예외가 없어요. 진노와 저주는 아주 실존적이에요. 아주 실제적이에요. 누가 피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외가 없죠. 누구든지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되는데, 이런 도덕적 파탄, 영적 파탄 상태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모든 죄는 한시적인 또는 영구적인 형벌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예레미야 3장 39절 봅시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핑계하거나 원망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남의 죄가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은 핑계할 게 없어요. 왜냐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일시적인 징계입니다. 신명기 28장 15에서 19절 봅시다. 그 뒤에까지 봐야 되는데 일부만 봅시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도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으리라. 이해가 되세요? 이거 믿는 자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런 거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은 이런 징계를 통해서 신자가 반듯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죄엔 이런 형벌이 따라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신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매를 드심은 우리를 죽이려고 때리심이 아니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돌아보면 우리의 반역이 있었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강박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2절 봅시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 이 지옥불이죠. 원래 지옥은 이들을 위한 것이에요. 근데 그 형벌을 누가 받아요? 저주를 받은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지 않은 자들. 큰 일을 했다고 자부하지만 작은 일에 소홀했던 자들. 그래서 결국 모든 일을 다 사랑으로 하지 않은 자들. 죄는 대가가 있어요. 하나도 어김이 없어요. CCTV 사각지대가 있죠. 안 지키는 곳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사각지대가 없어요. 다 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필요해요. 신자도 과거에 한번 용서받은 게 아니라 오늘도 계속 자백하며 주님의 죄 용서의 확신 그거 받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속죄될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구약의 제사 모델이 알려주죠. 왜 그렇게 많은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고 피뿌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됐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예요. 피가 죄를 사한다. 그러나 동물의 죄는 연구하지 않죠. 동물의 피는 연구하지 않아요. 그 효력이 연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의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그 피. 속죄를 위한 그 피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봅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게 단 한 분의 영원한 제사를 성립시켜 주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진노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지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나의 죄 모두 씻기는 나의 죄 모두 씻기는 나의 죄 모두 씻기는 예수 예수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님의 피, 십자가를 응시하세요. 나의 죄, 나의 죄, 나의 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순환과 죽음, 그 피 흘림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자 죽음의 잔까지 들이키셨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거룩의 길을 갑시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거룩의 길을 갑시다. 거룩을 연습합시다. 부족해도 또 의지합시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